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100년 우리를 키운 노래 100곡 반달이 제일 첫 번째 작품입니까? 그게 제일 첫 번째는 아니에요. 네. 설날이었었죠. 같이 설날하는 네, 그 설날 노래가 썼어요. 제일 처음에 작곡하신 네, 노래가 그런데 그건... 그게 한 달 정도의 찰거리였나? 아, 한 달 정도의 차이래. 그럼 한 달 먼저 그 탄생한 설날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. 윤구경의 첫 번째 작품 설날.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 창가만 부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말 동요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한 윤구경은 매년 1월 1일 학교에 모여 새 학년을 시작하며 일본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들을 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까지 일본 노래만 불러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나 설 당일에 바로 이 노래를 작사, 작곡했습니다. 총 4절로 이루어져 있는 설날에는 댕기, 색동저고리, 세배, 널뛰기, 윷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, 설날 세시 풍속과 전통놀이가 정겨운 멜로디와 함께 잘 담겨 있죠. 어린 시절 우리는 이 곡으로 설날 풍경을 노래했고 어른이 된 지금은 이 곡을 들으며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. 동요는 이렇게 나를 자라게 한 마음의 고향이자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. 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100년 우리를 키운 노래 100곡 KBS가 함께합니다.